갑니다. 한 시간 넣어야죠. 자, 이 게임은 이제 미스터리 오브 포춘이라는 게임이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지션의 캐릭터들을 클래스를 변경해 가면서 키워나가는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해본 감상으로는 클래스가 다양하긴 한데 그냥 뒤에 있는 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후위에 있는 녀석이 강하더라고요. 스킬도 이제 앞 클래스가 쓰는 거다쓸수 있고 나중 가면은 이제 두 마리가 되지 않을까. 모든 직업군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봄직하죠? 클레릭을 올려서 다음 그걸로 할게요. 좀 잔잔하게 해야겠어. 이펙트도 끄고. 너무 시끄러웠어. 아니야, 이펙트는 키자. 화려하죠? 좋아, 좋아. 근데 딱히 뭐 포션까지 써가면서 깰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손 떼고 노가리만 까는 게난더 편해. 뾰롱뾰롱거리니까 참. 오늘 논스톱으로 그냥 4시간 달리네. 이거 너무 편하잖아. 내가 손을 안 대면은 이렇게 편합니다. 계속 컨트롤하고 이러니까 혈압이 쫙쫙 올라가는 거지. 얼마나 편합니까? 구경만 하면 되네, 사냥하는 거. 개꿀. 야, 이걸 버텨? 20까지 떨어졌는 체력이? 더스틴?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는 법. 더스틴이 저렇게만 버텨주면은 훨씬 쉬운 것 같아. 안정적이야. 밀쳐내기 빼버릴까? 밀쳐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는 것 같은데? 밀쳐내기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강하구나. 저런 식이면 전체 힐도 효과를 보지. 솔직히 한 명이 자꾸 죽어버리니까 내가 이거 하나씩 죽어버리니까 전체 힐을 못 쓰는 것뿐이지. 전체 힐을 쓰고 싶긴 했거든요. 빠르게 힐로 90 씻고. 야, 근데 이거 보스인데 다음이 보스 보기 2웨이브 전에 전멸당해버리니까 내가 다음 도전을 엄두가 안 난다. 보스도 되게 세서 보스에서 고전 많이 했거든요. 보스가 다 썰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풀멤버로 보스를 만나고 싶은데 쉽지 않아. 케일럽은 왜 죽었어? 잠깐만, 케일럽이 왜 없지? 뭐지, 이상하다? 케일럽이 왜 없을까? 없으면 안 되는 친구인데? 그렇지. 이거 차라리 오드리를 전열로 한칸더 올려야겠어. 그래서 약간 조금이라도 더 탱킹을 해서. 근데 불에도 안 죽는 거개 신기하다. 브레드도 약간 올려주던가 해야겠다. 더스틴만큼 올려주던가 해야겠어. 특히 금방 올리니까. 자, 이제 올라가자. 더 높은 곳으로. 힐러야. 아, 뭐하냐, 여기. 힐러야. 그렇지, 클레릭 가자. 드디어 클레릭이구나. 역시 힐러는 클레릭이지. 야,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네. 멀티 힐링. 일반 공격을 할 필요가 없죠. 멀티 힐링 쓰면 되겠죠, 그냥. 오토 에테르.
잘 모르겠어. 힐링 셀까? 클레릭은 좀 레벨 올려놔야겠다. 약간 이제 클래스 변경을 해서 디버프 모두 제거한데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아, 부활마법이라는 게 있구나. 저게 진짜 안정성의 이제 최종 형태가 될 것 같은데. 진짜 데미지 팍 튀어도. 아, 잠깐만, 야. 잠깐만. 블레이 잠깐 나가 있을래? 이거 레벨업 했을 텐데, 나? 메인으로 나가봐. 와, 벌써 부족하단 말이야? 올라갔죠? 6 올라갔죠? 블레이 내려와. 이제 나댈 때가 아니다. 아, 전위로 다 올리고. 힐러를, 아 힐러 여기 있어 그냥. 법사를 한 칸 앞으로 빼자. 이 정도가 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브레드를 나이트까지 가야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지금 솔저니까 너무 약하다. 갑시다. 내 계산대로는 브레드가 사라질 거야. 아, 이거 위치 바뀌어서 헷갈려. 못 바꿔주냐? 아, 이렇게 이동도 되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썸네일을 뽑기가 좀 애매하다. 썸네일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 이게 조금 흠이네. 야, 로빈 저거 캐노비어 체력 좀 봐라. 이거 브레드 빼야 될 것 같아. 아예 빼야 될 것 같아. 브레드는 브레드 아예 그냥 빼서 없애버려야 될 것 같은데. 브레드는 사용선거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크로맨서가 뭐 하진 않는데? 뭐 네크로맨서가 어딜 봐서 네크로맨서야. 뭐 소환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군 유닛 죽은 걸 하는 거야? 일단은 그냥 이겼죠 이번엔. 멀티힐 때문인가? 뭔가 좀 안정적이다 훨씬. 힐러 업해. 됐다. 걸을 타선 없는데? 힐링 빼자. 힐링 빼고 치료범 넣자.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힐링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아. 다시 해. 딜이 부족해. 아무리 생각해도 딜이 부족해. 오드리가, 아 오드리 업해야 되나? 아이씨, 좀 그런데 오드리는 차라리 앤디를 업해야 될 것 같은데. 앤디 44밖에 안 되고 브레드는 내놓은 자식이고. 브레드가 멀티적으로 이게 해줄 게 없지. 오드리는 적중률만 까줘도 뭐 평타고 그치 뭐. 앤디가 뭔가 해야 된다. 에테로 남으니까 무언가 해줘야 돼. 무언가. 아, 제이든이 스킬을 세 개만 써. 보시면 위에 쿨 두 개가 전혀 안 돌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보스전에서 좀 있을라나? 다른 애들 다 죽은 다음에 제이든이 소생을 좀 시켜줄라나? 근데 제이든이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 좋아. 그냥 너무 안정적이다. 치료마법도 변수를 많이 없애주나 본데. 더스틴도 살았어. 데이비도 풀피고. 멀티힐이 그냥 힐링보다 훨씬 많이 채워주나 보다. 훌륭해.
너가 문제야 내 생각에는. 아, 잘 보자. 어차피 앤디를 업혀줄 거면은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개통이 없어. 스나이퍼밖에 없어 내 생각에는 지금 해서 넣을 만한 게. 근데 캐노비어는 내 생각에 좀 아니야. 캐노비어의 위티어는 너무 오래 걸려. 당장 딜이 필요한데. 일단은 캐노비어 스펙을 보고 가자. 나중에 어떻게 하더라도 아처랑 스카우트 50시. 스카우트 일단 50은 찍어야 되네. 스킬 있냐? 평타만 때리고 있었어? 딜도 안 나온 놈이? 야, 극혐이다. 그냥 스카우트 쭉 올리자, 일단은. 싸니까. 이거는 앤디 데미지 나올 정도, 앤디가 데미지를 넣어줄 정도까지는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앤디가 스킬이 3개가 생기면서 확 소모량이 상승했는데? 그쵸. 좀 차는데 약간 버벅임이 있죠. 딴건 몰라도 이제 팔 때려서 기절시켜서 약간 딜로서 생기는 거 적들. 이것만큼은 안정성에도 기여를 하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 넉백샷 뭐 도움 되는 거야? 아, 야, 이렇게 쏘는데도 에테르가 풀이야? 어썸한 걸. 좋아. 그 스나이퍼의 탄환 강화.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레벨 많이 올려야 되네. 엄청 올려야 되네. 그리고 이거 할 거면은 그냥 전 맵에서 20라운드 깨는 게 훨씬 좋다. 5만 주니까 이걸로 노가다 하는 내 잘못이네. 물론 잡는 거 자체는 빨리 잡긴 하는데 보스가 없어서 그렇게 차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보고 싶어 네크로맨서의 기술을. 법사가 지금 유일하게 있는 놈이 네크로맨서인데 기본 몸만 쓰고 자빠졌으니까. 앤디 왜 달았냐? 나도 그거 말고. 되게 좋아. 나 점점 멍 때리고 있는데? 됐어, 2워 처리가 되고, 아, 이제 50분? 난 그쯤에 방종을 하고, 아, 내일 뵙는 걸로 하면 될것 같네요. 내일은 이제 다른 게임 해야겠는데, 별무소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별무소로 하지, 뭐. 이번 주 별무소로 하겠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저번 애플레이어로 안 됐거든요. 잘 됐어. 여러분들,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TV 분들도 하트 눌러주시면은 감사히 받아먹겠습니다. 아, 약간 이제 인터넷 방송이 유료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트나 좋아요 같은 거 눌러도, 뭐 구독 같은 거 눌러도 돈이 나가진 않습니다. 무료예요, 그거는. 아,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 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하면 됩니다. 또 해주면 제가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어우, 야, 이제 안정적이다, 아주. 그렇지, 한번더 해.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싹 풀어, 한 번에. 호드리가 뭐 해줄 수 있을까? 사실 앤디 올리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학적으로는 앤디를 지금 쭉쭉 올려놓는 게
나중에 계속 번거로워지는 것보다 내 핸디 그냥 쭉 올려서 그냥 한 번에 딱 풀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내 생각에 저 캐노비어는 지금 이대로 쓰고 이대로 충분히 센 것 같아요 지금. 앤디를 캐노비어 이상으로 키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쭉 올려도 쭉 그냥 마이스터까지. 어차피 여기서 5만원 받는 게 제일 가성비 좋으면은 앤디 딜 나오면 내 생각에 다 깨거든요. 근데 캐노비어를 올리는 건 좀 고민을 해야겠어. 캐노비어보다 나는 스나이퍼로 처음에 부딪혔을 때 데미지 좀 더 넣는 게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야 진짜 잘 녹인다. 만약에 다음 그게 10만을 준다 5스테이지 더 받고 10만이면은 내 생각에 그거는 거기 노가다는 걸 알고 왔거든. 깰 수 있다면은 안정적으로 이거 이상의 노가다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단계에서. 너무 넘사야. 파티 몇이 9명? 9명 때리는데 당연히 이겨야지. 달질 않아? 회복이 너무 좋아서. 캬, 아주 방패는 뭐니? 아 방패가 그거구나. 장신구구나. 어디 보자. 방패 좀 들어볼래? 오, 야 좋다. 너도 들어라 일단은 뭐라도 들어. 닌자 한번 해보. 닌자 업해. 닌자 업해. 닌자 업해. 몰라. 117 좋아. 크리티컬도 있고 패시브가 크리티컬이야. 수리금 던져서 어느 정도 하겠지? 1600인데? 적어도 한 번에 사라지진 않겠지. 1600이면은 양심 있어야지. 그렇겠지? 은신 걸리는 거 봐라. 은신은 그냥 걸고 때리는구나. 은신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은신 걸린 상태로 그냥 때리네. 야 저거는 좀 좋은 거 같은데. 어차피 탱커 할 놈들은 분산해봤자 의미가 없어. 어차피 맞을 놈은 그냥 다 쳐맞아. 재수 없으면 맞아 죽는 거야. 오늘 괜찮은 거 같다. 케일럽도 올려줘야 되는데. 케일럽을 클레릭이 아니라 아니야 지금 뒤에 있는 일라이를 클레릭으로 쓰고 케일럽을 그 홀리나이트인가? 그걸로 쓰죠. 힐을 막 올려서 데이비드랑 같이 홀리나이트로 떡상하겠는데 케일럽? 아 근데 그러면은 에테르가 부족하구나 또. 아 이러면 또 안되지. 좋아. 그럼 클레릭으로 하나 더 갈까? 그냥 아싸리? 그냥 클레릭도 좋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어차피 기술 수도 부족하고 클레릭 하나 더 가도 괜찮을 것 같다. 부활도 있어야 되고. 이제 한번 하죠. 잡으러 가죠. 좋아. 멀티샷. 뭔가 이상한 거 생겼어. 다리 놀이가 필요가 없지. 멀티샷 하죠. 스카우트 전용. 4번 공격한다. 공격할 때마다 타겟이 바뀐다. 118. 이런 게 뭐야? 정말 약하군요. 데미지 정말 약하군요. 아 이거 좀 실망인걸. 고급 할까? 고급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거 클래스 변경하려면 몇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스터까지는
스카우트 120. 120 가자 그럼. 다시 해. 10씩 올라가는 게 정말 귀중한 것 같아. 스나이퍼까지 선 잡은 다음에 다음 대륙으로 가는 게 날라나? 어차피 내 생각에 노가다 하려면은 다음 대륙 6스테이지기로 노가다 해야 되거든요? 더 준다면은? 도르맨만 잡게 될 수도 있어. 도르맨 20스테이지인데 5스테이지씩 늘려놨는데 한 7만 주고 이러면은 조금 그렇죠. 난이도도 있을 텐데. 빨리 잡는 게 낫죠 그냥. 이제 1300 체력. 데미지 많이 올라갔어. 멀티샷 총으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지만 총이 보니까 약간 이제 시간으로 되는 것 같아. 다스탄만 5발 쏠 때까지 막아가 아니라 멀티샷으로 막 3발씩 쏘고 막 4발 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 해골 쏘는 꼴은 평생 못 볼 것 같다. 꼴을 보니까 해골 쏘는 건 평생 못 볼 것 같다. 어떡하냐 이거. 그렇지. 몰아놓고 패라 이 말이야. 어찌 좀 버텨? 다음 거 만약 깨면은 다음 걸로 이제 배치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5400이면 다음 티어 찍을 수 있네. 어차피 저거 인원수 안 돼서 안 될 것 같다. 마이스터까지는 스나이퍼를 하면 했지. 스나이퍼까지는 될 것 같은데. 테노비어나 어차피 스나이퍼 쓸 거니까 테노비어 좀 늦게 쓸 거니까. 야 저 150은 좀 먼데 많이. 마이스터만큼은 뭐 시체로 만드는 거 아닐 거야. 터렛을 시체로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바로바로 써서 보여주겠지 뭐. 야 스킬 이렇게 했는데 애들 남아도는 거 봐라. 데미지가 안 들어서 그런가? 아 들어오는데? 더스틴 위험하면 안 되는데? 더스틴 20까지 가야 되는데 진짜로? 너무 욕심이지만 안 찍어준 주제에 욕심이지만 진짜 가야 되는데 이길라면은? 그렇지. 가겠지. 어. 쿨 돌아가는 수준 보니까 앤디 이번에 다 돌고 다 돌아도 천천히 쓴다. 아, 진짜 앤디 기술이 진짜 빠르네. 쿨타임이. 좋아. 어, 멤버 거의 다 풀피죠. 깰 것 같은데? 전에 왔을 때보다 클레릭도 업글돼 있고 앤디도 강화돼 있고. 앤디가 딜을 거의 못 넣었는데 딜을 넣기 시작하니까 아, 가차 없죠? 더스틴이 바로 녹아버리네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이죠? 이번은 데이비드 몸. 더스틴 한 턴만 더. 그렇지. 보스 올 것 같은데 아 이제 안 된다. 더스틴 녹으면 좀 위험한데 일단은 풀피. 올 풀피. 이번에 보스겠지 당연히? 당연한 확정이지. 그치. 아 튼튼해 보인다. 엄청 튼튼해 보인다. 어 근데 약한 것 같은데? 뭐가 있나? 반전이 있나? 직성이가 있나? 그치 저러면은 이제 앤디가 효과를 많이 보지. 앤디에 이제 디버프가 많은데 걸리는지 몰라도. 야 근데 너무 안 단다. 야 이거 너무 안 단다. 아니네? 죽었네? 뭐야? 7만? 아 이만큼 줄 것 같긴 했는데 좀 별로다. 어딨어? 앤디 120.
이거 위험한걸? 딜러스 확심해지겠는데? 장비 없어 심지어 119야. 아, 장비 없어도 119구나. 스나이퍼? 아, 맞다, 그거지. 불화살. 어디 불화살 먼저 써야죠. 불화살, 팔놀이기, 다리놀이기, 똑바르게 해야 되나? 하자. 거북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150 언제 가냐? 152, 300. 아, 됐어. 빠르니까 너 아처가. 다시. 조금 세진 것 같은데, 무기가 없는데도? 멀티샷이 없긴 하지만, 어떻게 되겠지, 뭐. 더스틴이 좀 빨리 누울 것 같긴 하다, 멀티샷이 없어서. 브레드가 안 녹는 게 신기하다. 브레드가 어떻게 안 녹지? 아직까지 200 넘는 게 데이비드밖에 없네요. 쟤 나이 280이나 되는데.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좋아요는 하나도 안 찍혀 있군요. 놀랍습니다. 아처 잘 모르겠는데? 아처 잘 넣는 것 같기도 하고. 불화살. 불화살은 괜찮은 것 같다.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건데. 불화살 자체는 좋은 것 같다. 아, 이거 질것 같은데? 멀티샷 없는 게 크다. 나름 딜 많이 나왔던 애인데, 걔까지 포함해서 딱한 큐에 죽여서 딜 들어오는 걸 억제해 줬는데, 멀티샷을 포함해서 대포 캐논까지 다 해서. 근데 확실히 좀 밀리는 감이 있네. 7억 5천인 데이비드가 딜이 부족해 지금. 데이비드가 버텨줘야 돼. 데이비드 자힐해야 돼. 그렇지, 이겼다. 이건 이기겠지. 독이 들어가는 거냐? 독 들어갔게. 독 들어갔으니까 이 스피드로 잡았겠지. 더스틴 빼고. 더스틴 200이나 나오기 때문에 데미지가. 와, 왔다. 왔다. 22 뭐니? 22. 아유, 정말 그거. 아까보다 50 높죠, 데미지. 그래도 약한데? 200 넘어갔어, 레벨. 이제, 이래도 좀 그런다. 50으로는 좀 부족하지, 그래서. 강해진 거 자체는 감사하는데, 부족하지, 그래도. 처음에 얘가 50인가 100에서 끊었는데 두배 올라가서 좀 세지? 2300이나 되는 체력이? 체력 왜 저렇게 많은 거냐? 아니, 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드리 체력 왜 저렇게 없는 거야? 레벨이 100 차이 나긴 하는데. 브레드도 레버 패어. 막타 잘 먹었나 봐. 더스틴 누웠어요? 10라운드에서? 미친놈이? 이거 위험하거든요? 계속 까이거든요. 회복력보다 데미지가 높아서. 내 생각에 이거 타개하려면은 법사 하나 껴야 돼. 그거 외엔 없어. 법사를 껴야 돼. 네크로맨서도 에테르로 돌리고 케일럽을 소설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다. 에테르를 넣은 상태에서 소설로 딜을 넣는 거지. 법딜만 넣고 에테르 회복 계속 하면서 둘다 에테르를 회복하면 되죠.
어차피 평타는 때려도 별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케일러 맛을 올려버릴까? 데뷔도 3000대. 아 너무 많이 달았다. 야 진짜 너무 많이 달았다 이거. 다섯 스테이지 남았는데. 어 제발. 데뷔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 남았어 이 남았어 이 남았어. 어딜 눕었고요? 불에 눕고요? 자동이죠? 되냐? 안 될 것 같은데? 야 후열이 세긴 하구나. 어, 야 일라이 잘 버틴다. 안돼 안돼 로빈 로빈은 안돼. 로빈은 그거란 말이야. 카이팅 한단 말. 그래. 아 개쓸모 없어. 개쓸모 없어. 아 개쓸모 없죠? 흑혐이죠? 아직 6 남았으니까. 아 딜이 필요해. 솔직히 이거 딜 있어야 돼. 딜. 아 너는 너무 올라가는 폭이 적어. 얘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딜이 필요한데 진짜로? 얘는 올려도 의미가 없어. 나 10 올라갔다. 이거 좀 아닌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걸? 이런 거 하나 사둘걸. 저건 필요 없죠? 가자. 깨라. 모른다. 나 손 뗄 거야. 몰라. 깨던가 지던가 맘대로 해. 손 떼서 나는 몰라. 몰라. 마이크도 땡겨서 그냥 나 기대고 있을 거야. 기대 누워 있을 거야. 몰라. 뭐야 나 게임 하는 거 아니야. 몰라. 나 방치 게임이야. 몰라. 이거 방종하고 주말에 올려놔야겠다. 어 주말에 올려놓고 주말에 잔뜩 올려놓고 그때 할게요. 그 뭐냐 다음 생방 때 올라간 거 설명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에테르 엄청 모아놔야겠어. 경험치. 어차피 라도카 6 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다음 것도 라도카 6만 잘 돌려놓으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딜만 쭉 찍어서 그냥 싹 밀면 돼. 데이비드도 업을 해야겠다 이제 슬슬. 데이비드 팔라딘 찍어야지. 야 더스틴 너무 맥을 못 춘다 야. 더스틴 힘 좀 내봐. 아 더스틴 자동으로 살아나네? 내 아이템 때문에? 야 웃긴다 이거. 귀중한 아이템을 맘대로 뒀으니 먹는다 이 말인가. 야, 눌러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딱히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도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아 데이비드 안 죽지. 저 정도 데미지에 죽을 녀석이 아니지. 로얄 가드 하나 찍고 싶어 빨리. 나 팔라딘부터 해야겠다. 로얄 가드 솔직히 너무 멀다. 어, 내 생각 이거 엔딩 볼 때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 지금 경험치 많이 받아먹어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닌자 60일이야? 야 그럼 클래스 뭐 되는데?
95랑 스카우트 85. 그러면은 저희가 되는 거 어세신이? 알겠어. 그럼 스카우트를 먼저 해야 되나? 시플 먼저 해야 되나? 스카우트 먼저네? 스카우트 65랑 닌자 95랬지? 스카우트 85에 10, 95? 엄청 많이 먹네 진짜. 멀티샷 개꿀. 돈 훔치지 마 멀티샷에. 이게 무슨 개초반 조합이야. 7,000원밖에 안 줘 이제. 많이 팔아 먹었어. 뒤로 와. 다시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 거 보자. 다음 땅. 다음 지역. 그리고 이번화 다음화는 노가다 해서 오겠습니다. 잔뜩 올려서 볼 거 보고 한번 쭉 할 수 있으면 한번 쭉 하고 다음 주에 하죠 그냥 아예. 어차피 다 할 게임 많으니까. 모바일 게임도 사는 거 좀 많고. 이거는 뭐 물론 공짜지만. 그리고 이제 스팀 게임도 사는 거 있고 한꺼번에 봐야겠어요. 특히 시리즈 사놓고 한 편도 안 할 순 없지. 핸드 오브 페이트도 들어갔는데 핸드 오브 페이트 금방 끝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핸드오페이트 좀 재미없네요. 2는 안 하겠습니다. 하다가도 재미 붙으면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당장은 이거 딱 부딪혀서 데미지 받고 지속 데미지까지 받을 정도의 체력을 만드는 건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맞싸워서 계속 붙으면서 유지력을 유지시켜주는 건 힘들 것 같고 그냥 맞붙을 때 데미지만 받고 그 지속 딜까지 안 가고 그냥 데미지로 다 죽여버린 다음에 맞붙었을 때 데미지를 다음 라운드에서 자일로 회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딜이 필요하고 부딪혔을 때만 딱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 계속 이제 부딪혀 싸우면서 다음 넘어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되더라도 그냥 딜로 밀고 넘어가는 게 더 이제 가성비가 좋은 것 같네요. 가성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너 좀 오히려 좀 약간 이제 클린하다. 오케이. 신성 기술이 없는 녀석은 도트색이 돼 있어. 더스티는 나이트에서 끝이야. 저 녀석의 운명은 이미 끝났어. 더스틴 더 올려줘도 어차피 죽을 것 같아. 걔는 가망 없어. 이 딜이야 딜. 일단 오드리를 올려서 오드리 어세신으로 보내죠. 오드리가 가장 지금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간 애들 중에서 또 방금 좀 좋은 활 나온 것 같은데? 그치 76. 좋아. 250 좋아. 확 올라갔어. 실만 있으니까 오드리야. 답은 오드리다. 85였나? 금방 찍네. 85하고 닌자로 바꿔서 뭔가 이상한데? 아 시프로 바꿔야지. 그쵸? 야 좀 안 훔쳤다고 2,000원 덜 주는 거 보소. 야 잘 녹인다. 근데 이게 정상이지. 이 정도 녹이고 첫 라운드 이러면은 왜 이렇게 못 녹이냐? 스킬을 다 꼬라서 그런가? 첫 웨이브에서 불안한걸. 원거리가 필요하다. 원거리가 쿨이 짧아서 그냥 순수 궁수 같은 거. 법사들은 좀 쿨이 길고. 아니 근데 법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그냥 다음 웨이브에서 칠 정도는 안 되는 거구나. 좀 오래 싸우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적당히 싸워서 유지시켜서 다음 웨이브에 스킬 싹 받고 시작하고 조금만 남겨서 데미지 좀만 들어오면서 다음 웨이브 넘어가면 밸런스 진짜 중요하네. 야 이거
11라운드 컷이라고? 클레릭에다 플러스 데미지까지 올려오는데 지금? 아 클레릭이 에텔만 모아 뭐야? 포션 좋아? 포션을 가까이 가서 던지는구나. 더스틴은 소환을 한번 한 거야, 그래서? 봐도 모르겠는데? 좀비 소환을 하고 스켈레톤 빼자. 스켈레톤 빼고 스켈레톤 자리에다가 딜을 넣어야겠다. 1번 공격을 넣어서 에테르까지 모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스킬을 넣던가 뭘 넣던가 해서 딜을 조금이라도 넣어야겠네요. 그리고 오드리 레벨이 185나 돼? 제가 왜? 깼죠? 132면은 좋은 데미지야. 딱 가망이 딱 이 정도인데? 교란작전. 교란작전 뭔데? 와 저런 게 있어? 걔 골 때리네. 이거는 바로 써야겠는데 그냥? 아 수리검 던지기가 대체 얼마나 효율이 나오길래 저 스킬에 저게 들어갈 만한 거야? 공격합니다. 1번 공격으로. 무기도 없어. 그냥 200이야. 그냥 200인 병사야. 다음 어 뭐야 저거 뭐가 소환돼 있는데 앞에? 아 소환된 게 아니라 데려온 거구나. 20% 확률 30% 확률로 괜찮은 거 같은데 저거? 느낌 좋은데? 더스틴 누웠고요. 뭐 당연한 거죠 더스틴 눕는 거는. 그리고 이제 오드리가 체력이 2700이 됐습니다. 더스틴이랑 2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물론 방어력 차이가 있겠지만 직업 때문에. 그러니까 더스틴 체력으로는 한 1800 정도라고 보면 되겠다. 방어력 차이 많이 나겠지. 10%랑 방패든 전사인데 데이비드 녹았습니다. 잠깐만 데이비드가 녹았다고? 왜? 야 9라운드인데? 다 녹았잖아. 이긴 게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딜이 많이 부족하다. 이거 못하겠다? 야, 이 4-2에서 막히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는걸? 어 이거는 내 생각에 3-6으로 이제 무한으로 돌아야 돼. 그니까 지금은 이제 길이 없네? 다른 컨텐츠는 없는 거야? 아, 잠깐만요. 야, 어쌔신을 해서 전위에다가 힘을 더 실어주고 단순하게 딜도 더 쓸 것 같기도 하고. 뭐 없어? 아레나야? 잠깐 아레나 한번 하자. 아레나 이름 등록한다고. 뭐야 왜 안 돼? 이름 등록 안 돼? 등록 된 거야? 잠깐 이거 왜 이러냐? 1위는 알케미가 다 뒤에 있네? 그리고 캐논. 어, 알케미가 왜 이렇게 많아? 아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원래? 아 저렇게 돼 있구나. 아 이거 말고 없어? 이거 말고 뭐 없는 거야 그냥 컨텐츠가? 그건 좀 싫은걸? 잠깐만
한명더추가할수있네법딜넣자그럼한명추가해서법데미지모르겠다나이거한번보자좀강력한데미지를준다네크룸에서쓸모가없어지금나한테유일한법사를네크룸에서로만들순없지 유일한법사인데금방만들수있다의외로만들까나이트메어방향석을잡아놓고가야지끄더라도클레릭소설어115에야얘한번해봐야겠다소환이내생각에는약간괜찮을것같아왜냐면은내가방금봤잖아요내가설정할수있는진영보다앞에다소환수가쓰더라고요그러니까처음에돌진했을때적들이스킬을쓰잖아요혹은이제그랩으로끌고가죠그걸이제소환수가받아주고데미지가이제폭딜들어오는부분을뭐데미지가자기체력보다오버가되더라도일단은투자체가날아가면데미지가다받을거아니에요그러니까소환을일단해서뭐내걸뺏어오던뭐내거소환을하던소환을일단해서배치를시켜놓은다음에그다음에걔들딜을받아주고부딪혀서싸워서이긴다음에다음으로넘어가면손해가더작을것같기때문에내생각에지금방어력올리는건답도없어지금시너지받는기술도뭐방어력상승체력회복인데그런것도다찍어놨잖아요그래서뭐다음티어기술쓰려면다음티어로올라가야되는데그럼너무오래걸리고방어력을레벨업해서올려놓는다그러면별로올라가지도않고상대는훨씬세지는데내생각에는투자체받아줄만한벽이필요해아니면은완전스킬로완전히데미지를완전무효화일부분을무효화시켜주거나서머너로소환수를앞에세워서다음웨이브에들어오는앞공격을소환수로받아주는게제일나은것같거든요지금천사강림은천사를강림시키는게아니라내가천사라는거야뛰어올라때리는거야웃기는놈이네아니이거근데소환하는게아니라소환해서싸우는것같아그냥스킬만쓰고사라지나봐이러면은소용이없지나이트메어야 이제이거두개잖아내생각에여기까지는힘들것같고지금이거올리는건좀너무같고아싸리내생각에는썸그소환지금네크롬에서는네크롬에서그리고나발이그동안지금못쓰고있잖아시체폭발에시체가없는데폭발못시키죠내생각에는네크롬에서를10더찍고나이트로가야돼나이트로갔다가나이트로가려면또이제솔저워리어나이트순으로가야되죠거기까지만가고이노티아뽀요다음에언젠가할게없으면하겠습니다그이노티아계열게임도하나사놨습니다이번에그원래이제무료였던게광고로이제송출이되면서게임도중에광고가나왔잖아요근데이제유료로나와서4400원에나온거있어그거다음에한번해볼까해요이름이기억이안나네그러니까일단은얘를섀도우나이트로가면은섀도우나이트의윈은얘로얄가드네그럼어차피섀도우나이트가야되네선택지가없네섀도우나이트가야되네나이트메어를156을찍고이거로얄가드를가려면은그럼어차피 이지금있는전사를빼고그앞에뭐야오늘이옆에서있는애36짜리걔를빼고지금있는이법사를해야된다는건데그럼이제원거리딜이없거든요이거잠깐만요그러면은그래서머너계열을타야되는구나서머너가일단소환을해서앞에세워놓는게아니라딜을쏘는것같은데일단은그설득하는데도필요한데프리스트프리스트가오히려그설득을해서데려와서몸을대게하면다음스테이지까지남겨놓으면은이거너무풀복이야그냥소환을빠르게빠르게해주는게난데이럴거면은죽더라도스켈레톤소환이나는그냥소환할줄알았는데
적 시체를 소환하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위자드 데미지를 넣으려면은 마법들을 넣으려면은 서머너가 제일 센 거네. 그쵸? 티어상으로? 그리고 마이스터가 이제 원거리 최고 티어. 근데 마이스터 계통으로 이쪽 계통이 나와? 마이스터는 그냥 마이스터가 진짜 맥스네. 위자드랑 로얄가드에 안 포함되어 있으니까. 일단 나이트, 섀도우나이트를 가야 되고, 전사 계통으로. 그리고 프리스트. 일단은 목표는 프리스트랑 섀도우나이트. 다음 티어를 찍을 거면은. 당장은 이제 얘를 10업을 더한 다음에 나이트메어를 가야 된다. 그리고 전위를 교체해서 일단 전위 버티는 걸로 해야 되네. 그러면 선택지가 없네. 자유도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녀석을 나이트메어로 만드는 걸로 아예 만들어서 써보죠. 내가 써본 다음에 다 이제 포인트 모아서 레벨링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섀도우 워리어로 하고 섀도우 워리어였나? 섀도우 나이트였나? 일단 그걸로 옮기고 뭐 그것까지 다 보는 걸로. 얘도 아예 그냥 그 뭐였지 어스신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어 놓고요. 둘 만들어 놓고 걔 모여서 프리스트? 얘도 프리스트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전사는 모르게 전사까지 보자. 어차피 얘도 팔라딘 금방이잖아. 팔라딘 지금도 되는 거 아니야? 아 클레릭 45를 찍어야 돼? 그럼 나이트를 앞으로 보내고 얘를 클레릭으로 뒤로 빼야겠다. 아닌데? 아, 클레리그 45라고? 이거를? 아, 그럼 언제 올려? 아, 이거 너무한데, 얘, 이거? 좀 심한데, 얘네? 팔라딘에다 클레릭. 아, 이거 팔라딘이 진짜 이거, 얘가 올리는 게 진짜 힘든 거네, 템플라이트를. 템플라이트는 그냥 일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러면 템플라이트도 좀 막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업해야 되려면은 286인데 레벨. 야 이거 진짜 올리기 힘드네. 오히려 이거는 힐러에서 소소로 테크 타는 게더 올리기 쉽네. 그렇네. 섀도우 나이트가 훨씬 쉽네 그러면은. 약간 이제 법사에서 전사로 가는 느낌이긴 한데. 아 데미지 550. 일단은 그러면은 아싸리 그러면은 어떻게 올려야 된다고? 잠깐만. 힐러만 있으면 클레릭은 되는 거지. 알케미스트. 여기까진 봤으니까 클레릭을 90을 찍고 얘도 이제 준비해 놓겠습니다. 클레릭 40을 일단 찍고 다시 팔라딘 보는 걸로. 야, 골 때린다. 모든 적 언데드 즉시 소멸. 이거 좋은데? 좋은 거 같은데? HP 5개. 4개. 얘보다 HP 훨씬 많네, 그러면은? 디펜스 5개인데. 디펜스는 당연히 5개겠지. 티어가 있는데. 3개야? 쓰레기네. 로얄 가드 좀 보자. 별로 안센거 같은데? 나 이거 봐야 알겠는데? 숨통 끊기. 야, 프로덕트 실드를 주네. 데코이 어택. 야, 이거 좋다. 데코이가 몸빵 해줄 거 아니야. 물론 어그로 끌린 상태에서 걸어버리면 의미가 없긴 한데, 뭐 없으면 솔드레이가 있으니까 몰라 좋은 거 같아. 어차피 로얄 가드로 가야 될거 같다 내 생각에는. 어차피 할 거면 양성검 쓰고 마법 무효. 마법이 무효래요 그냥. 그리고 이제 위자드 거 보죠. 전체 데미지. 그러니까 뭐 전체 데미지라 버티는 거. 얘는 버티겠고 얘는 이제 탱커의 정점이고 이제 전체 공격들의 정점, 법사의 정점, 전사 법사. 가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거 가게 될까? 이거 너무 빡센데? 이거 너무 빡세. 야, 네크로맨서 120하고 서머너 120이면은 네크로맨서를 한번 120을 찍고 서머너 넘어간다는 건데, 왜냐면 서머너 계통으로 갈 거면 네크로맨서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프리스트까지 찍어야 돼. 프리스트는 힐러의 정점인데. 그러니까 전사 계통으로 넘어가는 법사를 찍어야 되고, 그 과정에 있는 법사를 찍어야 되고, 그냥 순수 법사를 찍어야 되고, 그냥 힐러도 그냥 찍어야 된다.
얘도 그러면 법사계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클리어 한 다음에 전사를 찍고 프리스트 클레릭 찍어야 되죠, 팔라딘? 그리고 클레릭을 이제 100 가까이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힐 찍고 법사 과정 찍고 전사 찍고 다 찍어야 되니까, 전사가 됐건 법사가 됐건 일단 다 찍긴 해야 된다. 모든 기어를 손을 대야 된다. 집행검이야, 집행검. 자, 다음에 강화시켜서 오겠습니다. 위자드는 데미지가 1이네요. 잠깐만, 그러면은 법사는? 소소로도 하나네. 스킬만 쓰면 돼, 보니까. 저 파이어월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건좀 힘들지? 너 이거 어떻게 소소로가 될수 있는 거야? 튕길라 그런다.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려서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몇 뿅? 어차피 컨텐츠만 보면 되니까 다음에 올려서 오죠.